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내가 아이폰 12 미니를 버리고 갤럭시 S21 울트라로 넘어오게 된 이유. 일단 아이폰 12 미니 정말 너무너무 잘 사용했습니다. 진짜 한 손에 착 감기고 정말 요즘 스마트폰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아, 그런데 삼성페이 한번 길들여져 보니까 삼성페이를 못 쓰게 된 순간부터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상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고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로도 촬영을 많이 하는데 아이폰 카메라가 생각보다 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폰 12 미니만의 단점이긴 한데 배터리가 하루 반나절밖에 가지 못한다는 점. 뭐 오전에 전화 조금 하고요, 카톡 조금 했을 뿐인데 오후 한 5시쯤 되면 배터리가 빨갛게 변한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맥시멀리스트인 저는 갤럭시 S21 울트라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뭐 일단 갤럭시 S21 울트라 나온 지 벌써 수개월 된 제품이다 보니까 외형상 리뷰보다는 제가 써보면서 진짜 좋았던, 만족스러웠던 것들을 위주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카메라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너무너무나 만족스러워요. 저는 사진을 정말 많이 찍거든요. 하루에도 그냥 일상에서 기본 30장에서 50장 정도는 찍는 사람이라서 사진이 잘 나오는 스마트폰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뭐 이전에 쓰던 아이폰 미니 언제 어디서든 바로 꺼내서 착착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만족스러웠었어요. 어두운 밤에 찍을 때 이 저조도 적용이 너무너무나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쉬웠던 거, 일단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하나 없죠. 네, 아이폰 12 미니에는 망원 렌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3배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갤럭시 S21 울트라 알고 계신 것처럼 카메라가 100배줌이 됩니다. 아, 100배줌. 솔직히 말하면 자주 쓰진 않습니다. 실용성이 그렇게 있진 않은데 촬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100배줌은 너무너무 재밌는 기능입니다. 망원경처럼 계속 이렇게 땡겨보게 되고, 오늘 달이 큰 보름이다 그럼 그땐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100배줌 땡기면 달의 윤곽이 딱 잡히면서 자동 보정이 돼요. 망원경도 아니고 일반 스마트폰으로 달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사실 진짜 망원경하고 거의 흡사한 게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줌을 땡기면 정말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아직 이게 조금 넓게 보는 어안렌즈라고 하나요? 아무튼 뭐 그런 거고,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선, 그리고 이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폰 12 미니의 최대 확대 거리 3배줌.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망원 렌즈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초점이? 자, 10배줌 하게 되면 저기 멀리에 공사 현장에 자동차들이 주차된 걸 볼 수 있고요, 자동차가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저기 보이는 저 공사 현장과 저희 집의 거리가 꽤 차이가 나거든요.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들어서 100배줌으로 들어가 볼게요. 확실히 30배줌까지는 줌 성능이 너무 좋은데 라고 느끼는데, 100배줌으로 가게 되면 좀 깨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30배줌에서 100배줌을 넘어가면 이게 디지털 줌인가봐요. 그래서 좀 깨지는데 그래도 뭐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차량이 움직이거나 하는 거를 확실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대박. 저기 뒤에 지금 습지가 보이는데, 여기 가로등 보이시나요? 가로등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있는 것 같아요. 새인가? 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멀리 가보면 차량들이 통행하는 것도 아주 잘 보입니다. 제가 지금 100배줌을 땡기면서 카메라를 쓰면서 동시에 화면 레코딩 기능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 발열이 꽤 심합니다. 온도계를 한번 재봤는데 41도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좀 하드하게 쓰면 발열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이폰과 갤럭시의 사진은 뭐 약간 감성이 다르다, 색감 느낌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그렇게 뭐가 더 뛰어나다 이런 거는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갤럭시 S21 울트라 전면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고요, 요거가 아이폰 12 미니의 전면 카메라입니다.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뭐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지만 저는 일단 갤럭시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이폰, 갤럭시. 여기가 아이폰 12, 여기가 갤럭시 S21.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는 아이폰 11 프로의 전면 카메라인데요,
제가 지금 동시에 이렇게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명을 따로 튼 거 없이 이렇게 그냥 창문 조명에 의지해서 촬영하고 있는데 확실히 갤럭시 쪽이 아이폰보다는 훨씬 밝게 촬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조금 더 좋았던 게 지금 보면은 제 얼굴이 굉장히 뽀샤시하게 잘 나오죠. 잡티도 얼마 없어 보이고. 근데? 어우, 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필터 기능 같은 게 있어요. 뽀샤시하게 좀 톤 보정을 해주고 얼굴 톤 보정하는 것만 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일상 속에서 그냥 내 얼굴을 조금 더 뽀샤시하고 예쁘게 촬영해준다는 점에서 너무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은 조금 더 사실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주는 것 같고 갤럭시는 조금 더 나를 예쁘게 포장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 넉넉한 배터리. 갤럭시 S10을 썼다가 그 다음에 아이폰 12 미니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갤럭시 S21 울트라로 넘어왔는데 그 아이폰 미니가 너무 작고 편하고 좋았지만 정말 배터리가 너무너무나 작았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사용 빈도나 활용하는 것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아이폰 12 미니가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차 내비게이션보다 티맵을 활용하는데 충전 없이 티맵을 켜두고 운전을 하게 되면 진짜 그땐 배터리가 녹아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갤럭시 S21 울트라 일단 정말 무겁습니다. 솔직히 너무너무나 무거운데 무거운 만큼 배터리도 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써도 심지어 티맵 켜놓고 운전해도 하루 종일 음악 들어도 유튜브를 봐도 자기 전까지 배터리가 부족해서 충전해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10% 이상은 꾸준히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충전을 만땅인 상태에서 계속 스마트폰으로 동영상도 보고 인터넷 서핑하고 아까 발열이 심하게 날 정도로 촬영을 했는데도 57% 남아있습니다. 하루 종일 썼는데도 아직 반이나 남아있던 거예요. 물론 뭐 게임 같은 걸 하게 되면 더 배터리가 빨리 떨어지겠지만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뭐 이 정도면 배터리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성능입니다. 솔직히 제가 스마트폰이나 뭐 IT 기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IT 기기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뭐 그걸 정말 다른 유튜버분들처럼 성능을 파고 뭐 어떤 게 더 낫다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성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어떻게 성능 테스트를 해볼까 하다가 그 원신이라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이게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게임이고 PC로도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스마트폰을 하려면 정말 PC만큼 고성능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양이 조금 떨어지는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발열이 너무너무나 심하거나 렉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다운받아 해봤습니다. 일반 PC 게임처럼 용량도 상당하고 다양한 뭐 스킬 이펙트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스마트폰에 버겁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플레이해보면서 단 한 번도 렉을 느끼거나 뭔가 밀린다, 게임하기 어렵다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대본을 주로 스마트폰으로 쓰는데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걸 켜놓고 멀티태스킹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면이 좀 넓다 보니까 일단 분할화면에서 쓸 때 너무너무나 편리하고요. 분할화면으로 해서 위에다가는 유튜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대본을 쓰는 거랑 작업을 해도 성능이 저하되거나 반응이 느려지거나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이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폰 12 미니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런 멀티태스킹이 좀 아쉬웠다는 거. 확실히 이런 점에서는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조금 더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애플 스마트폰 좋은 게 나오면 또 그걸로 바꾸고 갤럭시 스마트폰이 좋은 게 나오면 또 그걸로 바꾸고 철 따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평범한 유저인데 뭔가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아이폰 12 미니를 선택했다가 너무너무나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에 모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성능도 준수한 갤럭시 S21 울트라로 넘어오게 됐다. 이번 가을에 아이폰 13이 나온다고 하는데 또 그때 되면 제가 또 스마트폰을 갈아타게 될지 계속 이 갤럭시 S21 울트라를 가지고 갈지는 그때가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